저음 특집 현악기 중에 가장 낮고 가장 큰 악기가 바로 더블 베이스입니다. 현재 더블 베이스 소녀에서 출발해서 어느새 거장이 되고 있는 성미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적인 음악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과부터 한번 보면 외할아버지가 피아노 하셨어요. 네, 외할아버지가 전문까지는 아닌데 피아노 선생님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어머니가 또 피아니스트셨죠. 아버지가 바로 성형석 선생님, 서울시향의 더블베이스 연주자시죠. 아버님 뵈러 갔다가 이제 꼬마 소녀를 봤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오빠도 성민재 씨도 더블베이스 연주자고요. 집에서 이렇게 음악가가 많으면 양가도 좋은 게 많습니까? 나쁜 게 많습니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나쁜 것도 있죠, 당연히. 네.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보통 집안 같은 경우 이제 뭐 서로의 뭐 안부를 묻는다던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연습을 얼마나 했냐 그리고 항상 뭐 연습을 하고 있으면 옆에서 계속 이렇게 태클 수사리? 네. 전문 용어로? 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저를 반주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베이스의 지식을 너무 많이 알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계속 옆에서 이렇게 그런 게 조금 힘들죠. 계속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24시간 늘 항상 아빠 연습실에 항상 저희 오빠와 저 항상 연습하고 있었고 엄마가 이제 피아노 반주하러 또 오시고 그럼 항상 네 가족이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첼로였어요? 어떻게? 처음에 피아노를 사실 했었어요. 피아노를 하다가 미술을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술을 또 시켜달라 해서 미술을 또 배우다가 아 또 이게는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첼로로 또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제 베이스로 갔죠. 한예종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콜번 학교라는 곳에 가셨어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좋았던 거는 선생님이 저는 되게 특별했던 것 같고 그 전에는 제가 솔로 위주로 좀 많이 공부를 했다면 학교를 들어가서는 오케스트라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고 더 많이 배웠던 경험이었고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네. 1년? 2년? 1년? 1년 딱. 왜? 변화가 있어서 제 심경에. 심경이라고 해주세요. 심경? 우리 아들 이름은 뭐예요? 태준이. 태준이? 아, 태준이에게 한 말씀. 잘 있니? 악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해외에 갈 때는 들고 가나요? 갈 수 있죠. 갈 수는 그치만 이제 돈, 머니가 조금 그렇죠. 화물로 붙여야 되는 거죠. 화물로 붙여야 되는데 보통은 소프트 케이스를 껴갖고 다녀요. 그러면 그 위에 이제 엄청난 크기의 관 같은 그런 하드 케이스를 또 씌우면 이제 무게가 또 배로 들어가요. 아 그러네요. 이만한 거 말이죠. 거기에 이제 짐 붙이고 하면 이제 엑스트라 차지가 엄청 나보다 비싸겠군요. 저보다 비싸요. 훨씬 비싸요. 네, 훨씬 비싸요. 아, 첼로는 옆에다 둔다잖아요. 네, 베이스도 그렇게 할 수 있긴 한데 그렇죠. 그게 너무 일이죠, 사실 안에 들고 다니면 네. 민폐군요. 네, 엄청난 민폐죠. 그럼 아예 화물로 붙이는 돈이고 돈에 그리고 좀 던지세요. 맞다. 더 악기를. 네. 국내 지방 갈 때는 무조건 들고 갑니까? 그렇죠. 이게 들어가요? 차에 실을 수가 있어서 있어요? 네 모닝 있잖아요. 아 모닝 거기도 들어가요. 모닝에 들어가요? 한번 어떤 언니 차가 모닝이어서 넣었는데 들어가요? 네. 사람도 탈 수 있고 솔로 악기가 아니다 화려하지 않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뭐예요? 솔로 악기가 아니다 일단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편견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악기가 크다 너무 하기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손가락 좀 보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왠지 뭔가 손가락이 작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아 작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저 손가락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네. 팔 길이는? 팔 길이는 팔 길이도 그렇게 막 크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더블 베이스에 파가니니가 있답니다. 보테시니? 네. 이게 유명한 분이? 지오반니 보테시니라고 아까 슈페르고도 없어서 안 될 작곡가지만 보테시니는 더더욱 중요한 작곡가예요. 더블 베이스 연주자에게는? 네. 솔로 곡들 되게 좋은 곡들이 되게 많아서 소나타 빼고는 다 있어요. 네.
협주곡 있고. 협주곡 있고 뭐 소품들 되게 많고. 서울베이스. 네. 아, 그러니까 나에겐 필수 양식이군요. 네, 없어서는 진짜 연주를 할 수 없는. 네. 더블베이스 연주자로서의 야망 혹은 꿈 이런 거 궁금합니다. 꿈. 바이올린처럼 쉽게 어린 애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악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취미로도 많이 하고. 가장 안 되는 거기에 장벽이라고 그럴까? 그건 뭐예요? 덩치? 그냥 편견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보기에 그냥 커서 못하겠다. 비싸 보인다? 비싸 보인다? 크니까. 비싸요? 비싸요? 사실 바이올린이랑 비슷해요. 더 싼 것도 많고 작으면 안 될 것 같다. 아이들한테는 시키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편견들이 많아서 그런 걸 좀 깨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 아마추어든 아니면 나중에 전공이든 하게 되면 되게 신나는 거 뭐가 있어요? 일단은 소리가 너무 좋다. 너무 듣기 편안하고 들을수록 되게 매력에 빠지는 그런 악기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악기를 좀 무슨 홍보대사 같아요. 홍보대사죠. 악기를 하면 운동이 돼요. 아, 운동이 돼요? 이상한 말. 곡들도 모르시는 곡들 되게 좋은 곡들도 많고. 클래식에서도 유명한 악기지만 사실 더블 베이스는 또 재즈에서 굉장히 빠지지 않는 악기잖아요. 클래식 베이스하고 재즈 베이스는 베이스가 달라요? 아니요, 똑같긴 한데 플레이가 다르죠. 하는 방법이라던가 주법이라는 게 다 달라서. 왜? 왜? 재즈는 사실 활을 많이 안 쓰잖아요. 튕기는 거죠. 네, 거의 튕기는 걸 피치카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주법들을 저희는 사실 배우진 않아요. 안 배워요? 네, 저희 클래식적으로 피치카토를 배우지만 할 줄 아시는 클래식 연주자들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 한 미국에서 저한테 재즈 연주하시는 분이 저한테 레슨을 문의가 왔었어요. 컨트라베이스 주자인데. 네. 활 쓰는 걸 자기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재즈에서 가끔 활을 쓴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너무 배우고 싶은데 마땅히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저한테 레슨을 받고 네, 갔죠. 하나 또 얘기해야 될 게 베이스는 활 잡는 게 좀 달라요.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는 이렇게 동. 그렇죠. 네, 프렌치 보우라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는 두 가지를 써요. 한국은 거의 다 이제 젊은 보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렇게 잡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프렌치 보우를 써요. 지금 이건 젊은이고요? 젊은. 아, 이렇게? 이렇게 잡는. 프렌치는 어떤 식인지 잠깐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네. 활 잡는 법이죠. 네. 젊은을 쓰면 어떤 게 다른가요? 만약에 젊은식을 쓰면? 조금 더 와일드한 소리가 날 수 있는 거죠. 거친? 네, 거친. 조금 더 약간 지저분한? 네, 지저분한 소리도 날 수 있고 프렌치 보우는 조금 더 깔끔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할 때는 사실 프렌치 보우가 조금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 서로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오케스트라 있을 때 활 잡는 법이 다른 연주자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유심해야 되겠네요. 네네. 더블 베이스의 연주법부터 소리의 매력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주법이라고 하면 첼로와 그렇게 다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좀 포지션이 크다고 해야 되나? 아, 그렇겠네요. 네, 이런 잡는 이런 레인지가 좀 큰 거? 근데 조금 누르기가 좀 힘들긴 해요. 줄이 두껍기 때문에. 더블 베이스에서 유명한 곡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테시니의 곡을 하나 좀 느린 곡을 해볼게요. 첼로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간. 네, 근데 조금 더 듣기 편하시지 않으신가요? 홍보대사에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5번 3악장에 있습니까? 네. 더블 베이스가? 네, 뭐가 유명하죠?
베토벤 교향곡 합창 4악장에서 유명한 도입부가 더블 베이스입니까? 네네네 맞아요. 멜로디는 이 교향곡에서 더블 베이스로 제일 먼저 나오는 건가요? 네, 건가? 맞아요. 그러네요. 되게 떨려요. 그래서 이거를 연주할 때 되게 막 손이 막 아, 내가 제일 먼저 하는데 아, 나중에 막 되게 떨려요. 왜냐면 되게 작게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또. 말로 교향곡 거인 1번 네, 3악장에 나옵니까, 더블 베이스가? 그, 유명한 완전 솔로예요, 이거는 또. 이거 그럼 혼자 해야 돼요? 이 대목은 그러면 오케스트라에서 더블 베이스 수석이 혼자 연주하는 거예요? 혼자예요. 네. 아, 이것도 진짜 힘들겠군요, 그럼. 네,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아직은 없어요? 네,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차르트 교향곡 39, 40도 있어요? 모차르트는 이게 유명하죠. 그 실내악에서도 그 더블 베이스 쓰이는 곡들이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거는 피아노 오중주 슈베르트 송어죠. 그렇게 되는 거죠. 동물의 사육제 백조는 첼로로 유명한데 더블 베이스로도 되나요, 이게? 가능하겠죠? 아. 사진에 더블 베이스는 독주 악기가 아니다 라는 편견이 있다고 하셨는데 짤막한 소절로 부분으로 화려한 독주 악기라는 걸 입증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주회 혹은 음반 혹은 어떤 계획이 있나요? 지금 솔로 연주를 조금 활발하게 하고 있긴 한데 좀 다양한 무대로 찾아뵈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실내악이나 이런 것 쪽에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 연주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협연 계획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주 활동을 해서 이제 이 악기를 급부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블 베이스 천재 소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더블 베이스 여전사로 컸군요. 아 오늘 긴 시간 내어주신 성미경 씨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